이 사이드백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까지 올라와도 돼요. 사이드로 벌리기만 하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걸려 넘어졌는데 웬 플레이야?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저기 저 사람, 저 사람. 가운데 이거는 용납 못해. 두 감독님들이 뒤돌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뒤에 줄 서주실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저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수강생분들이 컨텐츠를 아, 알아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서세요. 그냥 원하시면 뒤로 한 줄 더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점 오? 거짓말하지 마. 어? 다음 주에 내가 다 트레이닝해요. 박머리유 감독이 선정하신 이유. 아 사회생활. 사회생활 해왔어요. 홍배치 감독이 선택하신 이유. 박 감독님도 너무 훌륭하신데 그 간만에 좀 뵈기도 하고 해서. 아 네. 반가움. 네. 한쪽은 사회생활, 한쪽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자 감독님들 뒤로 돌아주세요. 오. 제가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날 정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스쿼드 초과했어요. 일자로 쓰세요. 내가 그대로 내가 저쪽 봐, 다 저쪽 봐, 일자로. 와,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이거 한 명이잖아. 한 세네 명도 아니고. 그럼 제일 잘하시는 분 주세요. 제일 잘하는 사람 드릴게요. 네, 오케이. 질문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뒤에도 매치데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매치 이렇게 잡을 때 누가 참석하는지 아니면 참석 안 하는지 투표하는 거랑 경기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라인업 정리 같은 것도 저희 매치 고할리 어플로 한 번에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확인해주시고 많이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비에서 볼 잡고 있을 때 사이드가 막혀있어. 그러면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받는 거. 좁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벌리고 사이드도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미드필더들은 어떻게 올라가지? 이 하프 스페이스 위쪽으로. 그럼 이 사이드백이 굉장히 중요해. 공격 시에는 무조건 이 두 명은 무조건 지켜주고 사이드백은 여기까지 올라와도 돼요. 볼 뺏겼을 시 이 사람이 못 내려왔으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언제든지 커버가 들어와야 돼요. 내려와서 수비를 쓰리백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내려오고 이 사람은 못 내려왔어. 그럼 볼백이 유지되겠죠? 최대한 앞에 공간. 큰 틀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팀이 볼 잡았을 때 최대한 라인까지 벌려주시는 게 좋고 윙분들은 최대한 라인을 벌리기보다 안쪽에서 볼을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래서 사이드로 뭔가 출발을 한다거나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무조건 안쪽에서 최대한 볼을 많이 받아주고 슈팅을 최대한 많이 연결하는 걸로. 올라가기 전에 같이 올라가요. 아니 이 사이드백분들은 사이드로 벌리기만 하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비는 전망 압박은 없어요. 안에만 촘촘하게 막아주는 걸로. 처음에 너무 힘들지 않게 처음에 지켜나가는 느낌으로 가고 후반 갈수록 좀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참고로 오늘 지면 제 사비로 간식을 사기로 해가지고 다들 박무리뉴 감독님이 사는 간식 맛있게 먹읍시다. 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고할리! 대휘 대휘 왜 저리 가? 저 막아요 빨리. 감독님이 왜 저기 들어가? 흥분하셨네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레프리 잘 부탁드려요. 나 볼 거야. 감독이 경기장 들어가잖아. 아니, 레프리랑 좀 얘기 좀 하려고 했지. 오케이 오케이 잘 봤어 잘 봤어. 더 나와, 더 나와, 벌려, 벌려. 여기까지 나와야 돼, 사이드백. 더 미리 벌리면 쉽게 볼 수 있어, 더. 더 벌려나가. 그렇지, 굿. 동이 준비! 지윤! 슈팅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나이스, 준호 부슈. 준호, 지금처럼 욕심 계속 부려야 돼요.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아이, 감독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나이스. 예스! 예스! 됐다!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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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왜 플레이야 이게? 걸려 넘어졌네. 걸려 넘어졌는데 왜 플레이야? 이거는 용납 못해. 내용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거 우리가 실수로 해서 실점을 했다는 거. 실점할 때 어땠어요? 여기서 짧은 패스하다가 끊겨서 바로 골 먹었는데. 만사 형님 조금 더 이 공간 넓게 쳐야지만 수비가 패스하고 오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만성 형님이 벌렸어. 또 좁아졌죠. 그럼 또 그만큼 벌려 나가야 돼. 그럼 이 미드필더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점점 포지셔닝이 앞으로 우리 공격 방향 쪽으로 와야지만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쿼터. 위에서부터 수비하는 게 아니라 또 좀 더 기다렸다가 미들 지역에서 수비 돌아서면 슈팅 많이 때리고 사이드에 갔을 때 자신 있게 저돌적으로 1대1 돌파 아니면 2대1 패스 수적 우위를 좀 가져가는 경기를 해봅시다. 마지막에 아시겠죠? 오케이 가자 가자. 저희 마지막은 그냥 수비 라인까지 중앙으로 다 올릴 거거든요. 센터백 라인이 이 정도 하프라인 살짝 뒤 정도 여기까지 최대한 올릴 거예요. 앞에서 그냥 묻고 슈팅 때리고 기다리고 이게 오히려 체력 안배에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세 분은 그냥 포워드에서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할 때도 안 내려올 거 최대한. 후반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타임으로 만듭시다. 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슈팅 많이 때리고 자 화이팅하자. 한 두세 골 벌려놓으면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다 쏟아봅시다. 자 골래! 주면 나갈 거예요. 주면 나갈 거. 경주 나가야 돼. 경주 나가야 돼. 옵사이드 레프리 공이 와서 이렇게 왔는데
됐다. 주석 마무리. 넷어 아성! 아성 같이 가봐요. 경기 왜 달라져? 막아야지. 총 얼마 썼죠? 27,800원. 법인카드 아닙니다. 신용카드예요.